주민들이 직접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북구 주민자치관리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한 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과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등 64개 구간에서 400건이 넘는 단속 활동을 벌였는데요.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가치 있는 강연과 지식을 공유하는 빛고울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비스 2년여 만에 열람 건수 21만 건을 돌파했는데요.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미 씨의 강의와 에너지 공기업 관련 취업 특강, 그리고 목공예 강의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는 5월 개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는 시민 5천여 명과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가족들이 후원해서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80년 5월의 아픔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낼 예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앱도 만들어보고 로봇과 드론 코딩을 만들어보는 AI 아카데미가 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광주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